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BK입니다. Let's go. 4월달 되면 또 워치스 앤 원더스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워치스 앤 원더스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저희가 그 약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맞춘 게 있어요. 있죠. 정확히 맞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검정색 GMT 롤렉스가 다시 나올 거다 하면서 브루스 웨인 그 컬러웨이도 살짝 집어넣었었거든요. 그 영상 사진으로 그거 하나 이렇게 어떻게 얻어 걸렸고 얘네들이 또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브루스 웨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 1년 동안 생각하는 게 고작 이거냐? 그리고 이제 또 뭐 맞췄어요? 우리 블랙베이 튜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이즈가 달라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어떻게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사실 호딩키 뭐 블라그 투 워치 뭐 이런 애들도 다 못 맞췄어요. 다 못 맞췄기 때문에 쌤쌤이다. 쌤쌤이다. 뭐 진짜 이 워치스 원더스를 뭐 나는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러는 사람들 있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제가 안 되고. 거기에 속았거든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뭐 디스코드에서 뭐 저기 뭐 정말 사제들이 거기 현지 특파원들이 뭐 사진 찍어서 와 나 진짜 1년 반을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 라인업 보니까 형은 좀 어땠어 이번 거 2024년도 2024년은 제가 좋게 얘기하면 정말 좋게 얘기를 하면 2023년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 그러니까 약간 내실을 다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2022년, 2021년 이때는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2023년에 얘네들이 이제 뭐 퍼블릭에다가 오픈하면서 빵 터트린 거지. 거기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2024년께 좀 시시한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2023년에 했던 그 리캡을 보니까 아 이거 좀 내실을 다진 느낌이구나. 좀 뭔가 맞아요. 업그레이드한 느낌이구나. 맞아요. 우리가 형제의 난도 찍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두 브랜드를 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롤렉스와 투더. 형님이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어. 하지만 형 그 색깔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 난 MG니까 내가 한다 그럼 먼저. 핑크네, 코크네. 그치, 코크네죠. 그리고 이 새끼 갑자기 무리했어 또. 그 나중에 갈게요 여러분. 그거 좀 이따가 지금 먼저 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진행할 거냐면 간략하게 이 워치스 앤 원더스를 통해서 보는 트렌드 2024년의 트렌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고 프라임타임이라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타임 앞으로 저희가 나가는 영상마다 나갈 건데 프라임타임은 저희 소신발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오늘은 약간 한줄평 같은 거죠? 한줄평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계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 유행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블루 블루가 유행이죠. 그쵸? 블루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블루하면 PRX밖에 생각이 안 나냐. 그 짝퉁.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는 뭐 계속 인기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피아제 있잖아요. 피아제 뚜루비용 월드 레코드로 기록을 깬 2mm짜리 뚜루비용 요 시계도 블루로 나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블루가 정말 코어 컬러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린 컬러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린 컬러가 약간 좀 비키님이 안 좋아하는 약간 국방색 그쪽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이게 그린 색깔이에요 여러분. 이쁜 고급스러운 그 올리브 그린이 있고 촌스러운 그린들이 있고 약간 개구리 그린이 있고 개구리 그린 신호등 그린이 있고 그쵸 되게 여러 그린이 있단 말이야. 모든 색깔이 블루도 그렇지만 모든 색깔이 다양하지만 시계에 특히 그린 색깔을 잘못 넣으면은 좀 다이얼에만 집중이 된다 그래야 되나? 맞아 얘기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드를 이렇게 섞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좀 분산되라고. 하여튼 녹색도 지금 뭐 계속 끊임없이 유행을 하고 있고 핑크는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2023년 거를 복습을 했는데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튜더가 냈어요. 맞아요. 핑크색. 근데 이거 형이 말씀해 주셨지만 형이 이게 지금 구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디렉터가 대신 저희를 대신 갔다 왔는데 핑크색 튜더를 보려고 튜더 이제 매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 부스를 들어갔는데 없대요. 이게 없었대요.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구할 수가 없었다.
이거를 보려면 그냥 베컴을 만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구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베컴이나 메시를 만나야지. 실제로 근데 저는 핑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핑크는 되게 촌스러운데 촌스럽지 않은 오묘한 색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면은 정든다 이거. 핑크 근데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핑크 진짜 어려워요. 말씀 잘하신 게 조금만 쨍해지면 촌스러워지고 샐몬 핑크가 이쁘지. 샐몬 핑크 이런 게 이뻐. 자 그리고 뭐 글래시얼 블루, 아이스 블루죠. 아이스 블루.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IWC랑 이 롤렉스 1908. 1908. 1908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래그십으로 나온 거예요. 플래티넘에다가 고급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쁜 것 같아. 다이얼 잘 만들었다고 지금 이게 호평 일색이거든요. 네, 이게 왓츠앤 원더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1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야 롤렉스가 시계를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 플루티드 베젤 그 플래티넘이니까 만들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잖아요.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약간 플래티넘을 가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플래티넘 라인업이 탑버드 라인이라는 거를 롤렉스가 딱 이제 증명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제 글래시얼 블루 이름만 들어도 딱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아 플래티넘 제일 높은 단계, 제일 고급 단계. 그 데이토나도 그렇죠. 데이토나도 네. 그 플래티넘이 이 컬러웨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IWC가 이번에 쓴 이 색깔을 글래시얼 블루 정말 그 밴드랑 너무 이쁘게 잘 매치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 만든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보세요. 이 상표가 다 검정색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IWC 혼자 흰색으로 박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좀 어두운 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이스 블루는 흰색 잘못 쓰면 흰색이 아이스 블루에 묻혀요. 근데 얘는 흰색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깔을 정말 잘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뽑아낸 거야. 참 IWC도 저는 정말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면은 IWC 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IWC는 진짜 차고 봐야 돼. 차고 봐야 돼요. 실물 깡패. 실물 깡패. 예. 네. 이제 초롱이 같은 이런 몸가진 사람들한테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아니야 왜 빅파일러 차면 되지. 빅파일러. 왜? 아니 왜 꼭 그 빅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뭐라 그래? 아니 장난이야. 컬러플레이 뭐 계속되고 있어요. 컬러플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노모스는 뭐하냐 도대체. 뭐 작년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받아주시면. 아, 노모스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얘네들 진짜 상승세. 갑자기 뭐에 뭐 잘못 먹었나 얘네들이? 살짝 좀 아쉬워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지금 이제 넘어가면은 그 우리 명품 시계들 있잖아요. 명품 라인업들. 약간 그 하이 패션. 아. 샤넬, 에르메스. 얘네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명품 가방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에르메스 거 보시면은 와 이게 샤넬이랑 에르메스에서 만든 거야? 대박. 야 진짜 그 에르메스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그 장인이 만든 듯한 시계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패션 시계도 보여주는데 그 샤넬 그 부인이 쓰던 그 가위. 그걸로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어. 목걸이 시계 같은 거. 맞아 목걸이 시계도 있고. 아 진짜 시계 그 회사로서 따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리매김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좀 저는 놀라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 BK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율리스 날딩. 아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밸런스 휠이 두 개인데 이렇게 돌면서 좌우대칭으로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흔치 않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하면서도 예술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저런 건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자, 뭐 우리가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구독 안 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컴플리케이션. 요 지금 IWC. 이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인데 이게 400년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주면 되네요. 이터널 캘린더래요 이름이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그 윤달 같은 거 다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까지도 그냥 시계를 한 번도 안 해도 안 바꿔도 되는 거야. 안 맞춰줘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지. 시간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근데 단점이 있어. 너무 커. 44mm에
두께도 거의 한 15mm에 육박해요.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IWC 정말 이번에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너무 잘했고 뭐 예거도 그렇고 랑에도 그렇지만 IWC가 좀 더 돋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까르띠에 이 산토스 이 시계도 좀 골 때리는 게 이거를 시계를 거꾸로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시계가 거꾸로 가요. 진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아마 이게 한시잖아요. 이게 한시예요, 이제. 그치, 그치. 제대로 보려면 뇌절이 몇 번 올 것 같아. 아, 그렇죠. 진짜. 익숙한 게 있는데. 익숙한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오른손잡이한테는 또 보기가 편한가? 모르겠다. 아닌데.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그리고 뭐 골드 시계도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피아제 폴로. 하, 미쳤습니다, 이건 폴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계예요. 그리고 골든 일립스, 골든 일립스 이것도 인기 많더라고. 이것도 이렇게 새로 다시 나왔고. 근데 약간 이번에 느낀 게 골드가 좀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이게 시계 회사들이 힘들다라는 거를 이번 워치슨 원더스를 보고 좀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내실을 다진 거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금값 개 떡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또 떡상했고. 네.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타이타늄도 계속 지금 뭐 유행을 끌고 있고 이번에 태그 호이어에서 모나코 스플릿 세컨 그 크로노그래프를 냈어요. 이거 멋있는 스플릿, 이거 멋있어. 스플릿 세컨, 세컨 핸드가 이제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시간을 잴 수 있게끔. 제니스 이거 스냅 한 번만 얘기해줘. 와 제니스. 진짜 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니스 좋아하는지 아시죠? D5? D5 이거 이게 이제 로얄오크 약간 닮은 그쵸,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로얄오크 좀 닮은 느낌인데. 와 근데 스냅을 씨 무슨 D5 우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깔끔하고 뭔가 포스가 있어. 근데 아니 나는 일단 베젤부터 마음에 안 들어 솔직하게. 베젤 소신 발언이에요. 베젤부터 마음에 안 들고. 아니 문수 와치야? 그리고 이 스트랩 커넥터 이거 갖고 G샥이냐고 막 엄청 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파네라이가 작은 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파네라이 작은 거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 트렌드 중에 다운사이징도 계속 관측이 되고 있어요. 월드 레코드 이 불가리가 작년에 1.8mm 짜리 시계를 내놨었는데 올해는 1.7mm로 줄였어요. 사이즈를 1mm 줄인 거지. 근데 이거는 제가 차를 잘 모르지만 슈퍼카에서 제로백 1초를 줄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다 또 이번에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대요. 이 시계에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정확도도 챙긴 거야. 옆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아제 2mm짜리 뚜루비용.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시론 콘스탄틴도 이제 회중 시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63개의 컴플리케이션을 넣었대요. 와 미친 거지 얘네들도. 커스텀 오더 받아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파텍처럼. 요 정도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프라임 타임 워치스 앤 원더스 2024년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델 하나랑 가장 별로였던 애 하나를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BK의 프라임 타임은요 제일 베스트는 1908. 1908. 네, 글래스 에어 블루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 지금 노하우가 얼만데, 우리 나를 계속 깎아내려고 해? 너네들이 루머를 맨날 만들어 봐라. 나는 절대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저는 워스트는 잘한 만큼 또 채찍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더가 워낙 이번 년도에 잘했지만, 초록 색깔, 제가 싫어하는 초록 색깔의 그 시계, 금통. 금통. 이번에 네. 금통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투더에서 가장 비싼 시계로 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블랙 튜더가 메타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메스터 크로노미터라고 그 오메가에서 쓰던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15,000 가우스. 그렇죠. 항자성 기능이 있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초에서 플러스 4초인가 뭐 그래요. 슈퍼레티브 롤렉스의 크로노미터는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2초예요. 그러니까 1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정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다 바뀌는 추세고 이번에 나온 그 GMT 58 58 GMT도 메타스가 들어갔는데 4,600불짜리인데 얘는 그냥 일반 크로노미터 근데 32,000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하고 있죠. 초록 색깔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초록 색깔이 너무 튀어버리니까 초록 색깔을 좀 약간 묻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워낙 이제 투더는 색깔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골드도 다 그냥 브러쉬드로 해버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묻히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한 5스타
장군님 시계처럼 생겼어요. 네, 5스타. 네, 오래돼 보인다. 네, 오래돼 보인다. 투더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내놓고 우리도 야, 이 정도의 금시계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이제 값어치를 좀 올린다. 가격을 좀 올리려고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네, 끌어올리려고 이런 걸 한번 내보지 않았나. 형의 프라임타임을 한번. 저의 프라임타임 베스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불가리 1.7mm짜리 정말 얇게 만든 거. 이거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시계가 옥토예요, 옥토. 근데 이거를 정말 진보적인 기술로 다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그대로 품고 있는데 여기다가 진보함을 막 뿌려가지고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계를 만들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크로노미터 인증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얇은 시계, 말도 안 되는 시계, 정확도까지 챙겼어요. 그래서 3박자를 두루두루 갖춘 시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불가리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란 말이야. 우리가 오토쇼에서 막 페라리 보면서 환장하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살 수 있는 시계 중에서는 튜더 블랙베이 58 GMT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별거 없다, 심심하다. 근데 고객의 니즈를 다 듣고 있어. 그래서 튜더의 기존 GMT는 헤리티지 케이스에 41mm였단 말이에요. 블랙베이 헤리티지 모델 41mm짜리 컸잖아요. 맞아. 두껍고. 그럼 손목이 얇은 사람들에게는 GMT의 초이스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39mm짜리 블랙베이 58에다 담아서 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롤렉스 코크 색깔을 품어가지고. 그리고 저의 워스트는 튜더. 아이, 우리 둘 다 워스트가 튜더네. 미안해 튜더. 말했지만 잘한 만큼 또 그렇죠. 당근도 주고 채찍질을 해줘야. 클레어드 로즈라는 시계를 복각해서 내놨어요. 과거에 나왔던 시계인데 여기에 정말 어글리한 커넥터가 브레이슬릿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냈지라고 찾아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모델도 똑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안 바꾼 거야. 근데 꿈 얘기를 잠깐 해보면 디자이너를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만난 거예요. 워치스 원더스에서. 그분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디자이너로 조디악이라는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튜더로 넘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디자인을 한 거야. 근데 막 울상을 짓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꿈에서 들었어요 얼핏.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꿈이 너무 싫지. 리얼하네. 아 그래요? 그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거 같잖아. 유유네 이렇게 위아래로 유유.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아쉽냐면 계승하는 건 좋아. 근데 계승할 때 업그레이드 시키고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저는 조금 아쉬워서 이걸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너무 이렇게 밉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워치스 원더스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저희 점집 문 닫았고요, 여러분.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내년에 점집 다시 열도록 다시 할게요. 열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